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우파가 왜 돈을 밝히냐? 야, 순수하게 운동을 해야지. 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수하게 운동을 해야지. 우파가 왜 돈을 밝히냐? 돈돈거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제발 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돈을 밝히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말라. 순수하게, 우파는 순수하게 돈에서 멀리 떨어져서 운동을 해야 된다. 우파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대한민국의 뭔가 진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돈 밝히고 돈 걷고 그건 올바른 우파가 아니다. 아니, 물론 돈만 노린, 우파가 아닌데 돈만 노리는 인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 드리는데, 걔들이 좌파, 좌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대한 우리 사회를 최근에 몇번 바꿨던 그런 운동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촛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촛불의 아주 초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재미있어요. 기사를 계속, 촛불 집회 관련 기사를 계속 뒤로 찾아가면 네이버에서는 예전 기사로 그냥 그대로 다갈수 있어요. 그러면 날짜별로 역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 아주 초기의 촛불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촛불이 확 인원이 번지게 했던 그건 누가 시작했을까요? 특정 세력이에요. 좌파 세력. 순수하게 시민들이 나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던 촛불 아닙니다. 네. 왜 그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불을 붙인 조직이 중요하냐? 맞아요. 우리나라는 남눈치 많이 봐요. 오늘 우리 아파트에 그 화재경보기가 울렸어요. 근데 주차장에는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대피하시라라고 막 떠르르릉 그런 군대에서 듣던 그런 화재경보기 소리 있죠. 일반 사회에서는 뭐 민방위 할 때나 가끔 듣지. 그 소리가 울려도 사람들이 거의 뭐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애기 안고 뭐 지하 주차장에 거기 차에서 내리고 애기 안고 태연하게 걸어 다니고 일반 남자, 여자, 뭐 아기 상관없이 다 그렇게 다녀요. 저는 계속 놀라서 창문 열어놓고, 아, 뭐지? 지금 차 빼고 어디 도망가야 되나? 지금 어디 불났나? 주차장에 불났나? 계속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태연해요. 뭐랄까. 남 눈치를 엄청 봐요. 그런 상황에서 괜히 내가 튀면, 내가 막, 와, 불이에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막 이상한 취급 받고. 그러니까 내가 튀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하죠. 맞아요. 순수하게 그 광장으로 나가서 촛불을 드는 그걸 굉장히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이, 뭐, 이런, 그런 국민들이에요. 하지만, 어떨 때막 그런 게확 번지죠? 우리가 보통 월드컵 때막 광장 나가서 응원할 때, 그리고 촛불 때도 그랬고, 맞아요. 누군가가 판을 깔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판을 깔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가 혼자 나와서 너 튀는 애 아니다. 많이 나오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너는 그 무리에 끼어서 그냥 같이 있으면 된다. 맞아요. 혼자는 뭔가 튀는 그게 싫지만 남들이 많이 하면 거기에 묻어가는 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특히 그게 오히려 그렇게 묻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저파 같은 애들도 지패그리 몇명 몰리면 진짜 쏘팍 같은 애인데 어깨에 힘빡 들어가고 목소리 클때 있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는 그 세세한 그 생각이나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무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그 판이 깔려지고 막 웅성웅성 그럴 때는 거기에 기어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고 촛불 때도 비슷했어요. 양상은. 순수하게 완전 시민들이 한 명, 두 명이 촛불 들고 나와서 시작된 그런 것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그게 확 번진 그것도 달랐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우파들에게는 없을까요? 맞아요. 판 깔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좌파들도 사실 판이 깔려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파들은, 맞아요.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판을 안 깔아줬죠. 왜? 조직이 있어야죠. 조직이 없죠. 우파에는 조직이 없죠. 판을 깔아주는 조직이 없어요. 아니, 누가 해요? 노조들이 좌파예요? 아, 죄송합니다. 노조들은 좌파죠. 우파에 판을 깔아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뭐 시민단체가? 아니, 우파에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일반 국민들밖에 없지.
조직화된 그런 세력이 없어요. 판을 깔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을 깔아주지 않으니까 좌파 우파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본다면 판이 깔려지지 않은데 나가서 뭐라고 모난정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우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판을 깔아줘야 되죠. 누군가가 판을 깔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야죠. 도와줘야죠. 아니 물론 직접 돈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파를 응원한다면 광고라도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킬러 상진아재님이라는 채널을 가보세요. 상진아재님이 최근에 운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상진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요. 김상진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 뭐냐면 김상진님 진짜 활동, 진짜 아스팔트 활동가 중에서도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신 분이에요. 이 김상진님을 100명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분만 해도 요즘에 웬만한 시위장에서 좌파들이 제대로 기름 못 펴요. 왜? 이분들을 비롯해서 안정권님이나 이렇게 활동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하시는 우파 세력들이 나가서 아주 강하게 어깨에 힘 빡 주고 목소리 쾅 내면서 하니까 좌파 세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목소리를 못 내요. 왜? 꿀리거든요. 꿀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상진 아재님도. 이분이 김상진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분처럼 우파 활동, 아스팔트 우파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금전적인 지원에 걱정 없이, 뭐 돈 걱정 없이 오히려 웬만한 직장인보다 저렇게 우파 활동하면서 활동비, 그다음 생활비, 그다음 뭐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 충분히 다 나온다면 저런 분들이 100명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슈가 되는, 전국의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 있죠. 오늘 뭐 법원 앞에서 뭔가 뭐 항의 집회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 30명이 나가서 인터넷 방송 다 하면서 막 강하게 목소리 내고 막 좌파들 막 압도하면 그런 곳이 전국에서 뭐 이루어지는 뭐 그런 좀 주요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곳들에게 다 퍼져서 매일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시고 그분들 영상 봐주고 그분들이 수익을 광고 수익 뭐 직접 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이 저 김상진님처럼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미 이분은 4.5만 명 구독자가 넘었기 때문에 광고 수익만 해도 꽤 괜찮으실 거예요. 물론 실제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한 100명 나와서 진짜 전국에 이슈가 되는 지점에 매일 나가서 활동하고 그게 수익의 든든한 어떤 수익의 배경이 되고 우리는 저분들을 통해서 뭘 얻죠? 맞아요. 기존에는 좌파들이 플랜카드 한 개 들고 여러분들 좌파들이 시위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그게 실제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에 막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플랜카드 딱 준비해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쫙 불려요. 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저 광화문에서 무슨 무슨 항의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기자들 특히 좌파 기자들 쫙 가요. 그러면 시민단체 좌파 조직들이에요. 거기에서 딱 가서 플랜카드 만들어 왔는 거 현수막 딱 펼치고 그 다음 피켓맥 딱 들고 사람들 딱 서요. 그러면 거기서 목소리 내면 하면서 카메라 기자들 탁탁 찍고 보도자료 뿌리죠. 그거 더 많이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나요? 망원으로 쭉 당겨서 뒤에 저기 광화문에 관광객들도 마치 거기 포함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한번 세웠다가 옆으로 한번 세웠다가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 확 많은 것처럼 이쪽에서 찍어주고 저쪽에서 찍어주고 좌파들은 그렇게 포장해요. 실제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 플랜카드 적고 딱 가요. 사무실 딱 가고 이제 퇴근해요. 기자들 어디론가 갑자기 확 사라져요.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시민들 광화문에서 뭔가 규탄 집회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여론을 선동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시민들은 거의 없어요. 좌파 조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좌파 조직들이 활개치는데 전혀 손발을 못 썼죠. 그냥 넉넉히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좌파들은 노조 조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쏟아 올라와 오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사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조에서 의무적으로 돈이 나와요. 그 노조비가 그게 뭐 내가 내고 싶다 내고 싶지 않다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그냥 아예 월급 명세서에 따로 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김상진님이나 상진아님이나 안정권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조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후원금 보낼 여력이 되시면 후원금 보내시면 되고 만원 2만원 보내주시면 되고 슈퍼챗 방송하실 때 라이브 방송하실 때 슈퍼챗 조금이라도 내면 되고 그런 돈 낼 정도도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광고 재생되면 광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부정 클릭으로 많이 누른다고 해서 광고비가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그렇게 멍청한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그거 의도적으로 막 눌러준다고 해서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서 그 페이지에서 일정 이상 머무르고 뭔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 클릭해도 되지만 클릭하고 그쪽을 실제 어떤 뭔가를 하면 가장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광고만 길게 쭉 봐주셔도 한번 광고가 전체가 광고가 재생되기만 해도 일정 수익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국가를 바꾸는데 우파도 조직이 생기는데 우파가 저렇게 활동적인 아스팔트 활동을 하시는 우파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돈 걱정 없이 우파 조직 우파 활동을 하는데 여론을 바꾸는데 적어도 여론에서 이제 좌파뿐만 좌파에 대적해서 우파도 밀리지 않고 여론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스팔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돈 걱정 없이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만 한번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후원금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금 보내시고 중요한 건 저런 분들이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상진님이 저렇게 김상진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저분은 아스팔트에서 우파가 어떤 식으로 어떤 아쉬움이 있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현실에서 경험하고 저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자꾸 우파 유튜버들 돈 벌어야 된다. 특히 저렇게 아스팔트에서 활동하시는 저런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는 왜 자꾸 돈돈거리냐. 뭐 김용호 기자님도 있죠. 강용호 기자 죄송합니다. 강용호 기자님이신가요? 기자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 있다가 나와서 유튜브 딱 채널 하고 내가 뭔가 핫한 것만 터트려도 진실만 터트려도 얘기를 해도 우파적인 목소리만 내도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씩 월 벌어가면 다른 기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 우파의 목소리를 내도 저렇게 몇천만원씩 벌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기자 때려치우고 유튜브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내가 기존에는 좌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좌파예요. 좌파 아니면 수구 꼴통이에요. 우리나라에 우파 언론은 없습니다. 우파 언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곳에서 나와 정치 이념이 맞지 않지만 돈벌이로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다가 좌파 조직에서 벌어먹고 살다가 아 우파의 목소리를 내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러면 난 이 좌파 내 이념과 맞지 않는 이곳을 버리고 나오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거예요. 우파 유튜버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제가 자꾸 돈돈거리니까 넌 왜 자꾸 돈돈 그런 걸 돈이랑 연결하냐. 순수하게 이해할... 운동하시려는 분들이다. 왜 그걸 돈이다 라고 연결하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좌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우파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좌파 좀비들이에요. 왜? 무섭거든요. 중요한 건 좌파 세력들은 노조를 통해서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 90년대까지 노조가 이념적으로 굉장히 순수하게 좌파 조직이 운동을 했던 건 90년대까지예요. 근데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좌파 조직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인정을 받고 그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얘들이 좌파 조직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 구조를 90년대 중후반부터 뭐랄까 탄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우파는 전혀 대처하지 못했는데 그 우파 조직들 좌파들이 돈이 움직이는 그 좌파의 조직이 우파에서는 자생적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걷는 게 아니고 지금 우파에서는 이게 자생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파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조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준다.
라는 걸 우파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좌파처럼 조직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그래서 나 같은 내가 자꾸 돈돈 우파 유튜버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그렇게 매도하지 마라. 이건 순수하게 하는 거다. 돈에 묶이면 안 된다. 돈 얘기하지 마라. 왜 그렇게 돈돈거리냐라고 하는 인간들이 좌파라는 거예요. 좌파 좀비들이라는 거예요. 왜? 무섭거든요. 자신들은 그게 세력화 어떤 노조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인데 그걸 우파에서는 국민들 스스로 각성을 하고 우파 국민들 스스로 각성을 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을 우리가 깨달으면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론을 바꿀 수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러면 그런 우파 유튜버들이 천 명, 만 명이 아니고 십만 명, 백만 명, 백만 명이 되어보세요. 우리나라 한 번에 바뀌어버려요.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유튜브를 탄압하려는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 유튜브가 돈 아니고 순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상진 아재님 같은 분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도 그거예요. 이제 진실 아시겠죠? 우파 유튜브는 돈에서 멀어져서 좀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파 유튜버들이 돈을 미친 듯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우파 조직들이, 세력들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상진 아재님 같은 분은 정말 큰 돈을 벌어서 안정권님도 마찬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우파 아스팔트 활동하면 큰 돈 번다 라는 소문이 다 퍼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우파 아스팔트 활동을 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진님의 저 김상진 100명 만들기 프로젝터 저게 얼마나 중요한 뭐랄까 시도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